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탄탄한 구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오늘은 에피소드 말하기 그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화법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말하기가 왜 재미없는지를 찾아서 그것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고, 오늘은 이야기 자체를 재미있게 각색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영화를 만들기와 거의 많은 부분이 일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혹시 강의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시간 강의를 먼저 보고 오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각색을 할 때, 이야기를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이 이미지를 더잘 그려줄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그릴까? 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더 폭발시킬까?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 아 내가 스키장에서 완전 넘어졌던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앞에서 막그 뒤에서 넘어졌던 순간이 폭발적으로 예를 들어 재미를 주는 부분인데 앞에서 실컷 넘어진 이야기, 넘어진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읊어놓으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앞에서는 최대한 그 힌트가 될 부분을 다 빼야겠죠. 그러면서도 너무 황당하지 않게 연결고리를 남겨둘 건 남겨놔야 될 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관객의 공감입니다. 그래서 뒤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공감을 못 주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선명하게 그린다. 이건 당연히 기본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더 뒤에서 더 확실한 그런 재미를 느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흥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 이제 각색의 기본 방침이에요. 이건 잊지 마시고. 자. 영화를 만드는 것과 이야기를 만드는 게 일치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화를 장르로 구분을, 이야기를 장르로 구분하는 걸 했었는데, 오늘도 영화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영화를 시나리오를 쓸 때, 혹은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영화의 장면은 두 가지인데, 어떤 거두 가지냐. 하나는 스토리를 진전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스토리 진전에 관련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올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라고나 아니면 뉴스라면 빠져도 되는 장면인 거죠. 이 감정을 고조시키는 장면들은. 반대로 스토리 이쪽 부분은 빠지긴 애매한데 이것만 가지고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후반부에 노래가 흐르면서 그런 보리밭인가요? 갈대, 보리밭 같은 데 이렇게 손으로 쓸면서 지나가는 여성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실제로 없거나 훨씬 더 짧아도 영화 스토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장면을 빼면 그 영화의 가치는 확 줄겠죠. 그 반대로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넣는다. 그럼 뮤직비디오가 되는 거죠. 뮤직비디오가 뭐, 그,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영화로서의 가치는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거를 각색할 때 너무 사실로만 배치한 건 아닌가? 혹시 너무 이런 사람들의 감정을 고조시키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정을 이끄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는 건 아닌가? 이 균형이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정보 전달만을 내가 혹시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너무 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인가? 스스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관객들이 나한테 뭘 기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재밌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길 기대하고 있나? 그거를 무참히 깨버리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생각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 한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 어떤 부분을 재밌어 할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생각에 틀릴지언정.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틀렸으면 개선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재미없으면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관객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야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감독이 되는 거죠. 점점점 그 초짜 감독이 아니라 유명한 감독으로서 사람들한테 뭐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재미를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관객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관객이 어떻게 느낄지, 어느 지점에서 재밌어야 할지, 어느 지점에서 웃겨야 할지. 근데 이건 실제로 영화 감독들도 좀 예측하기는 힘들다 그래요. 근데 예측은 엄청나게 하죠. 엄청나게 고민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시사회에 가가지고 그 영화를 틀어서 보면 자기가 웃길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고 전혀 엉뚱한 부분에서 재밌어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죠.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만한 대사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막 두고두고 유행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감독들도 그런 거는 예측은 실패합니다. 근데 이건 예측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지 예측이 맞았냐 안 맞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틀렸으면 그건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과제가 좋은 그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 작법에 몇 가지 그 암묵적인 규칙들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이야기를 재밌게 만드는 방법 좀 힌트를 더 얻어보자고요. 영화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10분 안에 등장시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0분 안에 중요한 인물을 다 등장시켜야 돼요. 그런데 영화가 보통 몇 분이죠? 뭐 요즘에 뭐 3시간 더 넘어가기도 하지만 뭐 2시간이라 치고 그러면 뭐 100분이라고 쳐요. 100분 중에서 10분 안에 등장시키는 거면 10% 이내예요. 여러분들이 3분 안에 그 3분짜리 이야기를 할 거면 10%면 몇 초인가요? 18초 안에 그 주요 인물에 대해서 등장을 끝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조금 더 거기서 몰입이 된다라는 거죠. 일단 인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기본적인 룰이고 여러분들이 이야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주시켜도 돼요. 방금 말한 건 이제 헐리우드 시나리오 작가들 사이에서 도는 암묵적 룰이지만 실제로 그 룰을 깨물어서 더 재밌어지는 스토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처음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초반부에 등장인물들을 어느 정도 다 등장시킨다.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익숙해질 때까지는 한 가지 주제를 다룬다예요. 이게 초보 감독들이 하는 실수이기도 한데 하나의 영화에 너무 많은 걸 담으면 관객들이 보다가 지칩니다. 여기에 감동도 넣고 이런 교훈 저런 교훈 거기다가 재밌기도 하고 거기에 막 스릴도 있고 막 오만 가지를 다 섞어놓으면 보면서 아 뭐야 뭘 하려고 했던 거야 이런 잡탕밥을 이건 완전 인간이 먹을 음식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죠.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포인트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훈련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그 안에 뭐 감동도 넣고 이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시켜서 그 연결고리에서 재미를 주고 그거는 이야기가 재미있게 만드는 걸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도 안 늦습니다. 일단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 좋은 영화와 나쁜 영화를 가르는 몇 가지 기준 중에 친절함이 있습니다. 영화가 과하게 친절하면 뭐 좀 약간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뭐 모든 걸 너무 설명해 주려고 하면 근데 너무 생략돼 있으면 너무 그 감독만 이해할 수 있는 그 자기만의 예술 세계에 빠진 영화가 되거나 아니면 맥락 없는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도 미사여구를 너무 화려하게 넣고 한다. 이거는 너무 그 장면을 너무 화려하게 꾸미는 거죠. 그리고 너무 세세하게 다 말을 한다. 이거는 지루하고 유치한 얘기가 돼요. 그렇다고 너무 줄인다. 그래도 그냥 나 혼자 그냥 4차원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화와 이야기가 참 많은 부분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통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개선할 수 있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자, 영화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7가지 과정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영화를 처음에 뭐 하나요? 영화를 처음에 기획을 하겠죠. 영화 기획은 이야기에선 뭐예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어떤 소재로 이야기를 할지 이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걸 만드는 걸 훈련할 때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하지 말고 정말로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무슨 주제와 무슨 소재의 이야기를 할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기획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 기획 단계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가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시나리오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각색을 하겠죠.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 주제와 그 소재에 맞는 육하원칙에 맞춰서 충분히 뼈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분히 뼈대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지 쭉 적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각색은 시나리오와 각색은 연결되지만 지금 육하원칙에 맞춰서 쓴 거를
기승전결에 맞춰서 앞부분에서는 내가 좀 분위기만 고조시켜야지, 뒷부분 여기서 퍼뜨려야지, 그러면 육하원 측을 다시 재배치하는 거예요. 거기 나온 거를. 그래서 재배치를 해서 기승전결 구조로 마지막에 결론까지 해서 다시 이야기 흐름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준비하는 거죠. 시나리오를 쓰고 각색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으로는 뭐가 일어나요? 그 다음은 이제 캐스팅 해야죠. 이제 배우들 뽑아야지. 배우들 뽑는 건 이야기에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캐릭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때 우리 삼촌이 와가지고 갑자기 황당한 소리를 하더라고. 이것보다는 평소에 항상 진지한 말씀만 하시던 삼촌이 그날따라 황당한 말씀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캐릭터가 부여가 되는 거죠. 더 강력하게 부여하기로 하면 그 사람이 예전에 진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혹은 항상 진지한 얘기를 해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으라고 덧붙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캐릭터를 부여해놓고 그거에 반전을 주든 아 그런 사람이라 이랬구나라고 느끼게 하든 그 사람들의 캐릭터를 부여해야 돼요.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게 캐스팅입니다. 캐스팅이 일어났으면 이제 뭐예요? 이제 촬영해야지. 이제 그 촬영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에서 촬영은 카메라를 갖고 찍는 거지만 이야기에서의 촬영은 상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촬영이란 건 뭐예요? 묘사예요, 묘사. 상대가 얼마나 내 이야기에 그림을 확실하게 머릿속으로 그리느냐예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촬영입니다. 촬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많이 해봐야지 뭐. 여러분들이 그래서 글을 쓰더라도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각색까지는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좀 포인트 포인트를 적어놓더라도 글로 이야기를 할 때는 아 이런 묘사는 한번 써봐야겠다. 그런 묘사는 한번 써놓고 쓴 걸 잊지 말고 머릿속으로 한번 뱉어보면 좋겠죠. 그리고 이 촬영을 할 때 또 이제 필요한 게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기 지도, 연기가예요. 연기. 연기는 뭐가 있을까요? 그 어떤 의성어나 의태어, 야 그때 그 삼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뭐 그런 것들. 내가 뭔가 과장해서 표현해야 될 거. 아니면 누군가의 뭐 목소리, 어떤 사람의 말. 그때 삼촌이 이러더라고. 너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야 그렇게 갑자기 큰 소리를 낼지 몰랐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대로 빌려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은 편집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앞에 여섯 단계를 쭉 거치면 이야기가 굉장히 방대해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막 섞여요. 너무 많은 걸 이제 담게 돼서 마지막으로는 뺄 건 빼야 됩니다. 덜어낼 건 덜어내고 이 과정이 실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과정인데 이 처음에 이제 내가 이야기를 재밌게 만드는 것에 이제 흥미를 느끼다 보면 이거를 너무 막 많은 걸 하려고 해요. 많은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 편집이 아까워요. 내가 다 찍어놓은 장면인데 덜어낸 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이 편집에서는 정말로 과감하게 아까워도 뺄 건 뺀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기획. 뭘 할지를 결정한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결정하세요. 첫 번째 기획. 두 번째 시나리오. 시나리오에서는 육하원 측 그리고 플러스 하였다. 두죠. 두. 이거에 맞춰서 이야기를 쭉 적어보세요. 근데 이걸 적을 때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냥 단순히 내가 이게 아니라 뭐 추위에 벌벌 떨던 내가 추위를 정말로 추위하면 일을 박박 깔던 내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당시에 여자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지내던 내가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나리오고 그다음에 각색은 그 육하원 측에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어느 부분에서 아 이 부분이 재밌구나 그 재밌는 부분을 중점으로 앞뒤를 구성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에서는 전을 기준으로 기승과 결을 이제 붙이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면 좋겠죠. 육하원 측을 재구성해야 될 거예요. 이게 각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캐스팅인데 캐스팅에서는 등장인물 그리고 그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그 상황들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은 비유나 보충 설명 이런 것들을 추가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뭐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좋고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두면 나중에 즉흥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을 돌려가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서 외워놓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이 이제 연기예요. 이제 과장되게 말할 부분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할 부분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것들이 한두 개 있으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으면 좀 오버가 되니까 유치해지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뺄 거 빼는 거. 편집.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가 이야기를 재밌게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재밌게 구성하는 방법.
그래서 이 일곱 가지 단계는 여러분들이 한번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일곱 가지 단계에 맞춰서 한번 각색을 해보시면 그 이야기가 훨씬 탄탄해지고 재밌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근데 혼자 느끼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해보셔야 되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이제 그거에 이야기마다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개선해 갈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개선해 보면 내가 이야기를 재밌게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붙으실 거예요. 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묘사하느냐. 그 묘사에도 제가 한 12가지인가 규칙을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규칙들만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정말로 잘 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신선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 묘사에 상당히 차별화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용적인 그런 강의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